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를 이틀 동안 사용해본 장단점 솔직한 후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틀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점은 편했고 어떤 점은 불편했는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솔직한 내돈내산 리뷰를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장점 첫 번째, AOD 디스플레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비슷해요 하시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전면에 AOD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로도 이미 그 두 기종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검정색 화면에 밋밋한 아이폰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과 내가 설정해 놓은 예쁜 배경화면 위젯 시계가 보이는 아이폰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 두 개를 보았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사실 아이폰 13 프로를 지난주까지 쓰던 저도 검정색 화면이 밋밋하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폰 14 프로를 이틀 정도 쓰고 나서 예전 아이폰 13 프로를 돌아보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심심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48메가픽셀로 증가한 카메라 화소수입니다. 애플 외에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카메라 화소수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었던 반면에 애플은 48메가픽셀로 화소수는 높이면서도 큰 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48메가픽셀을 활용해서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크롭 줌, 더 좋은 손떨방을 쓸 수 있어요 라고 사용자의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건데요. 왜냐면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큰 해상도에 큰 용량을 가진 그런 부담스러운 사진보다 작은 용량의 좋은 화질 그리고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원하는 거거든요. 역시나 애플은 사용자의 UX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번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살짝 핸드폰은 무거워지고 불편해졌지만서도 이렇게 끝내주는 카메라를 탑재한 좋은 스마트폰을 탄생하고 만 것이죠. 세 번째 장점은 역시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사실 디자인적인 변화를 봤을 때 노치가 있던 곳에 살짝 여백을 두어서 카메라와 센서를 둔 이미 몇 년 전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충분히 많이 활용했던 기술이란 말이죠. 하지만 애플의 iOS에서는 이 구멍들을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인지시켜주고 멀티태스킹을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UI를 구현했다 말이죠. 처음에는 아 이게 뭐야 이게 편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틀 동안 쓰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것은 음악을 듣다가 다음 곡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하다가 바로 끈다든지 하는 그런 쉬운 접근성이었거든요. 지금은 비록 다른 서드파티 앱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신기술 다이나믹 아일랜드이지만 정말 다양한 무궁무진한 iOS 앱들에 이러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편리하고 신기한 UI가 적용된다면은 기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는 또 다른 차별점을 둘 수 있는 소구 포인트가 아이폰에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사용하면서 살짝 거슬렸던 실사용자로서 막 불편한 건 아닌데 은근히 신경 쓰인다 하는 단점들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전작에 비해서 커져버린 카메라가 살짝 무겁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고작 2g 차인데도 이렇게 실사용할 때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게중심 때문이거든요. 위쪽으로 쏠린 무게중심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손에 피로도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루 웬쟁일 스마트폰을 잡고 사는 저 같은 분들이 아닌 이상 별 차이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고 사시는 분들은 이 애매하게 불편한 무게 중심이 조금은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짝은 아쉬운 배터리 타임입니다. 아니 아이폰이 배터리 타임이 짧은가요? 라고 물으시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폰에 비하면은 대기 전력이나 사용 전력이나 무지하게 오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폰에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더 긴 배터리 시간, 더 좋은 성능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은 전작에 비해서 CPU 성능 업그레이드 그렇게 대폭은 아니인데 배터리 타임 또한 막 길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너무나도 밝은 AOD 디스플레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게 새로 생긴 기능인데 끄고 다닐 순 없단 말이죠. 그런데 AOD가 좀 지나치게 많은 화면의 픽셀과 밝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것 때문에 빨리 배터리가 닳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아이폰 14 프로 유저 중에서 AOD를 끄고 지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배터리 타임이 오래 간다는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다고 새로운 기기에 신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걸 끄고 사는 거는 저희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점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인해서 달라져 버린 어플리케이션의 UI 영역 크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 아래 부분에 흰색 줄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폰 10 이후로 노치 영역이 생기면서 세이프 에어리어라고 iOS 개발자들한테는 상단의 노치 영역은 마치 아파트를 세우지 말고 보호하라는 그 그린벨트처럼 거기다 레이어 웬만하면 배치하지 말고 내비둬 하는 그러한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노치 대신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가면서 그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부분이 살짝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앱들을 보시면은 상단 부분이 어색해진 앱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러한 영역들은 각 제조사에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치면 되는 거긴 하겠지만 또 이게 다음 아이폰 15 버전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크기가 변한다면은 꾸준히 세이프 에어리어 크기가 바뀔 거란 말이죠. 이게 iOS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살짝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존 노치를 가지고 있던 아이폰에 비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번 아이폰 14 프로가 이 세이프 에어리어가 커짐에 따라서 살짝 위쪽 영역을 더 많이 먹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위쪽에 여백이 많아져서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것도 조금씩 느껴지는 단점인 것 같아요. 이번 아이폰 14 프로는 최악의 환율로 인해서 역대급 가격을 갱신하고야 말하는데요. 또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이렇게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사고 싶단 말이죠. 살짝은 비싸진 아이폰 시리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고 잘 쓴다면은 그게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14 프로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좀 더 내 아이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재밌는 핸드폰 생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한 주 되세요. 안녕!